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누명을 벗게 해준 아들과 손자. 바닷바람이 유난히 찼답니다. 한 사내 아이가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사나운 파도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지요. 아이는 힘껏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러나 그 소리는 곧 파도 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장석규였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였어요. 어쩌다가 9살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혼자 남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석규의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한 이야기를 알아야 한답니다. 석규의 아버지 장시호는 아주 고든 선비였지요.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하였지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는 몹시 슬퍼했답니다. 슬픔 때문에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잔치를 한다고 장시호를 부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장시호가 살고 있는 고을의 원님인 이 갑회였지요. 이 갑회는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크게 잔치를 베풀 모양이었어요. 나라에서는 잔칫날에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잡지 못하게 한대였지요. 임금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갑회는 몰래 소를 잡고 많은 음식을 장만하였어요. 장시호는 잔치에 가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잔치를 한다는 것부터가 못마땅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갑회는 잔치가 끝나자 장시호네 집에 음식을 보내었어요. 장시호가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를 몰랐던 것이랍니다. 임금께서 돌아가신 상 중에 잔치 음식을 받을 수는 없소. 장시호는 음식을 다시 돌려보내었어요. 그래서 이 갑회는 장시호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또한 이 갑회는 자기의 잘못을 나라에 일러 바칠까봐 걱정도 되었답니다. 이 갑회는 장시호를 쫓아낼 궁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잔치 때 소를 잡은 것이 마치 장시호인 것처럼 꾸며 관찰사에게 알렸지요. 억울하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닥쳐라, 이놈. 임금님을 잃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무도 장시호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장시호는 억울하였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중에 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평소의 고된 행동이 정순왕비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장시호는 전라도 강진 땅으로 쫓겨가게 되었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장시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이가 바로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석규랍니다. 강진은 험하였어요. 사람들은 장시호의 가족들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장시호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장시호는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놀리는 거지요? 우린 죄인이 아니란다. 그럼 어째서 이런 섬으로 쫓겨온 거예요? 석규는 자꾸만 캐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꼭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이가페라고 그러셨죠? 그 이름도 절대로 잊지 않겠어요. 석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석균의 가족들은 더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섬 사람들은 여전히 석균의 식구들을 따돌렸지요. 견디다 못한 석규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이젠 정말 하늘 아래 석규 혼자만 남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 저는 죽지 않겠어요. 저마다 죽어버리면 누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어요. 전 더 씩씩하게 살 거예요. 만약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 아들에게라도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할 거예요. 석규는 바닷가에 서서 굳게 다짐하였어요. 그때부터 석규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틈틈이 서당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글도 익혔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석규에겐 꽤 많은 재산이 모였지요. 좋은 집안의 처녀와 결혼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장석규가 먹고 입는 것은 가난할 때와 똑같았어요. 잘 때는 이불을 깔지 않았지요. 고기 반찬 같은 것은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마음속에 되새겼던 것이지요. 장석규는 밤이 되면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목욕을 하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려고요. 장석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산에 오르는 일은 매일 계속되었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석규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장석규는 아이에게 기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이 어두웠소. 하지만 이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내 아들이 대신해 주지 않겠소. 장석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몹시 기뻐하였어요. 기원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만이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니까요. 15살이 되자 기원이는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리, 저희 할아버님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니. 김문근 대감은 기원이의 정성에 놀랐답니다. 그래서 장시호에 대한 일을 다시 한번 조사하였어요. 결국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장시호는 아주 고든 선비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모두가 아들과 손자의 효심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기쁨도 잠시뿐이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석규는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까요. 아버님의 억울함이 밝혀졌는데 내가 무얼 더 바라겠는가? 이것이 장석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석규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속내를 들켜버린 마을 선비들. 옛날 어느 곳에 선비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 뒷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아는 것이 많고 명망이 높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배움을 얻겠다며 절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스님을 못마땅한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마을 선비들이었지요. 이들은 스님이 자기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따르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것이에요. 중이 지식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을 텐데. 당연하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절에 직접 찾아가자고 우리도 배움을 얻으러 왔다고 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내는 거야. 좋은 생각이군. 우리가 내는 문제는 어려워서 풀지 못할 터이니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자 이것이지. 선비들은 괜찮은 생각이라며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다음 날 선비 세 사람은 뒷산에 있는 절로 가서 스님과 마주 앉았어요. 저희는 아랫마을에 사는 선비들입니다. 스님께 배우러 왔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들은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그러나 겉으로 예의를 차리고 있을 뿐 얼굴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 차 있었지요. 스님은 말없이 선비들을 쳐다보더니 차를 끓여 내놓았어요. 자, 식기 전에 드시지요. 찻잔에는 찬물이 가득하였어요. 선비들은 차가 뜨거워 찻잔에 입도 대지 못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이 주전자를 이들 앞에 내놓았어요. 차가 뜨거워 얼른 드시지 못하는군요. 그럼 주전자에 찬물이 담겨 있으니 찬물을 타서 드시지요. 스님의 말에 선비들은 눈꼬리를 치켜떴답니다.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잔에 찬물을 붓습니까? 선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자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맞습니다. 잔이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찬물을 부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배우러 왔다면서 어째서 찻잔처럼 가득 채운 채 오셨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게 가르침을 얻고 싶다면 마음을 비우고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 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비들은 스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지요. 스님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랍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옛날 어느 산기슭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사냥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지요. 마음씨 착하고 조용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거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반해 할머니는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수다쟁이였답니다. 늙어갈수록 할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쳤지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못 들은 척 앉아있거나 자리를 슬쩍 피하곤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말대꾸를 하면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사냥꾼 할아버지는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함정에 멧돼지라도 빠져있나 모르겠군. 숲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니, 저건?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지요. 그 바람에 할아버지는 움칫 멈춰섰어요. 아니, 이게 무슨 빛일까?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함정 안에서 흘러나왔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달려갔어요. 깊은 함정에 금빛 사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지요. 금빛 사슴은 두 발을 모으고 절을 했답니다. 저런, 불쌍하기도 해라. 금빛 사슴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냥꾼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사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던 선녀입니다. 해 뜨는 아침의 나라가 좋다는 말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제 시간에 올라가지 못해서 옥황상제의 벌로 사슴이 되었어요. 이제 석 달만 지나면 죄를 씻고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답니다. 금빛 사슴은 울먹이며 솔직하게 얘기하였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어허, 빠지라는 멧돼지는 빠지지 않고 어쩌다 이런 사슴이 빠졌을꼬. 앞으로 다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무나.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을 함정 안에서 얼른 꺼내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함정에서 나온 금빛 사슴은 인사를 하고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금빛 사슴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급히 되돌아 나왔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저 오래된 참나무 밑에 와서 금빛 사슴아 하고 세 번 부르세요. 오냐, 그렇게 하마. 사냥꾼 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돌아가는 금빛 사슴을 지켜봤답니다. 그날 저녁, 금빛 사슴 얘기를 할머니에게 하였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할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지요. 그래서 그 신기한 사슴을 그냥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한심하구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감이 하는 일은 늘 그렇다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핀잔을 주었어요. 내가 괜히 말하였어. 할아버지는 속으로 후회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금빛 사슴을 찾아가세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금빛 사슴을 찾아가서 뭘 어찌한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소원을 말해야지요. 금빛 사슴에게 큰 기와집을 달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인상을 쓰며 할아버지를 닥달하였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지요. 이튿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참나무 밑으로 갔답니다.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금빛 사슴이 나왔답니다. 할아버지, 저를 찾았어요. 금빛 사슴은 할아버지가 반가웠지요. 글쎄, 그게 마누라가 기와집 한 채를 가지고 싶다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를 찾아왔단다.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쓰러져 가던 오막살이 집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지요. 아니,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할아버지는 두 눈을 비볐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영감, 이제 오시오. 할머니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백한짜리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 할머니는 또 잔소리를 하였어요. 영감, 집만 덩그러니 커서 뭘 하겠소? 집안을 채워 넣어야지. 금빛 사슴에게 가서 이 집을 채울 세간을 달라고 해봐요. 집을 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다음 날 사냥꾼 할아버지는 금빛 사슴을 찾아갔어요.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아. 금빛 사슴이 달려 나왔지요.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마누라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답니다. 소원이 그렇다면 들어드릴게요.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맞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 가득 으리으리한 세간이 채워져 있었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와집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으며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을 잤답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떼를 썼답니다. 여보 영감, 큰 집과 세간만 있으면 뭘 해요? 이 큰 집 살림을 나 혼자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금빛 사슴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봐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절대 그럴 수는 없소. 사냥꾼 할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하였어요. 정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당신이 살림을 하구려. 할머니는 돌아앉으며 버럭 화를 내었어요. 사냥꾼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금빛 사슴을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욕심에 대한 속담을 들려드리세요. 금빛 사슴은 날개 옷을 입은 선녀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사냥꾼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기와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찌그러진 오막살이 집만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답니다. 여보, 욕심이 지나치면 제 무덤을 파는 법이라오. 집지의 집에 놀러 간 들쥐. 어느 날 집쥐가 들쥐를 만나 말하였어요. 너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 우리 집에는 쌀, 보리, 콩, 팥 등 온갖 곡식이 있고 생선과 고기와 과일도 많이 있단다. 너를 배불리 먹여줄 테니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집주인은 들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답니다. 집주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농부의 곳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집주가 자랑한 대로 온갖 곡식과 생선, 고기, 과일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들쥐는 곡간 안을 둘러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우와, 무슨 양식이 이렇게 많니? 평생 먹어도 다 못 먹겠다. 너는 정말 잘 사는구나. 들쥐는 부러움이 가득한 눈길로 집지를 쳐다보았어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참, 너 배고프지? 내가 먹을 것을 줄게. 집주인은 생선, 고기, 과일을 가져와 들쥐에게 주었답니다. 쉐이컷 먹어. 모자라면 얘기하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다니 정말 고마워. 들쥐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망설이다가 생선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곡간 문이 열렸답니다. 집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주인이야, 어서 숨어. 들쥐는 집쥐를 따라 구석으로 가서 숨었어요. 주인이 밖으로 나가자 쥐들은 음식 앞에 마주 앉았지요. 들쥐가 다시 먹으려 하는데 또 곡간 문이 열렸답니다. 주인의 며느리였어요. 쥐들은 허둥지둥 쌀가마 더미 뒤로 숨었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들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이어서 이 집 머슴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머슴이 나가자 집쥐가 말하였어요. 오늘은 이상한 날이네. 왜들 자꾸 들락거리지? 들쥐야, 미안하다. 이제는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 어, 알았어. 들쥐는 생선을 집어들어 입에 가져가려 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지요. 쥐들은 깜짝 놀라 쥐구멍을 찾아 달아났어요. 고양이는 들쥐가 먹으려고 한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웠답니다. 들쥐는 생각하였어요. 내가 사는 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먹을 것이 생기면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지. 여기는 먹을 것이 많아도 쥐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고양이가 사라지자 들쥐는 곡간에서 나와 들판을 향해 뛰어갔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낳은 비극. 여자는 나이가 차면 평생을 의지할 배필을 찾아 시집을 가야 하고 시가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곧씨 부인은 딸과 헤어지기가 여간 서운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외롭고 쓸쓸한 반생이었지요. 22살의 한창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으니 남편은 딸만 하나 남겨두고 저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아들 하나만 더 있어도 그다지 쓸쓸하지는 않았으련만 곧씨 부인은 딸 하나만을 삶의 낙으로 삼고 불면 날세라, 쥐면 꺼질세라 고이고이 길렀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온 딸이지만 언제까지나 붙잡고 함께 살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골라 짝을 지워주게 되었어요. 오늘은 딸의 혼례식을 치르는 날. 우연히도 신랑 또한 딸처럼 편모스라에서 자라난 총각이었지요. 이름은 박진. 박진은 지난날 정승 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손자이었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듬직한 청년이었지요. 곧씨 부인은 믿음직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면서도
애지중지하던 딸을 막상 남의 집으로 출가시키려니 서운한 마음 또한 금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씨 부인은 사위에게 몇 번씩이나 다짐을 하였어요. 여보게 사위, 미거한 자식이라 아무것도 모른 애만 잘 데리고 살아주게. 내가 일찍이 청상과부로서 저것 하나 기르는 재미로 이제껏 살다가 자네에게 보내는 것일세. 아무쪼록 귀여워해주게.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 사위는 시원스레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이 말에 시어머니 될 사람, 즉 박진의 어머니도 저도 마찬가지라우 사돈. 새 며느리를 보는 기쁜 마음도 크지만 이제까지 키워오고 나 혼자 데리고 살며 위해주고 싶은 자식을 며느리한테 빼앗기는 것만 같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하고 웃었어요. 고씨 부인도 따라 웃었지요. 신방을 꾸민 새신랑 신부의 금실은 원앙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답니다. 박진은 아름답고 귀여운 아내를 한껏 사랑해 주었고 아내 또한 상냥스럽게 남편을 모셨지요. 그들은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함께 방에 들어앉아 사랑을 속삭였어요. 즐거운 웃음이 그들의 방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들의 사랑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견딜 수 없이 초조해지는 것은 시어머니였답니다. 아들 내외의 신방은 그녀의 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간지럽고도 교태스런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에 무엇이 치올라오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 기른 자식이 아니었던가. 그 자식이 애미 가까운 줄은 모르고 제 옆편네에게만 홀딱 빠져서 애미는 돌볼 염도 않으니 며느리가 차츰 미워지기 시작하였지요. 아들의 방에서는 매일같이 젊은 내외의 간지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젊어서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같은 여자로서의 질투심이 뭉게뭉게 솟아올랐지요. 아이고, 저 소리만 들으면. 시어머니는 열화가 치밀었어요. 예, 며느라. 시어머니는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지요. 예. 며느리는 웃음을 그치고 대답하였어요. 아니, 시애미가 부르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서 얘가 뭐냐 얘가.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으며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당황한 며느리는 얼른 온 매무새를 고치고 일어났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처 일어서질 못해서.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얼굴에는 아직도 발그레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고 온 매무새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요. 이를 본 시어머니는 더욱 심사가 사나워졌어요. 뭣들 하느라고 부르는데 발딱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이냐? 며느리는 부끄러움에 더욱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좀 작작 찾아라.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면서 뭘 어머님 어머님 하느냐?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자 공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이 어머니의 방으로 건너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세요. 박진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 어찌 항상 그 모양이냐, 너는.
박지는 무슨 말인 줄 몰라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 과거를 봐야 할 몸. 어찌 그렇게 글 공부를 등한시하느냐.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하신 선조 어른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겨우 요 모양이란 말이냐. 좋은 날을 잡아 애미가 제 방에 들게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책은 다 제쳐놓고 제 맘대로 불러들여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겨우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시끄럽다. 너는 어서 나가 빨래나 하거라.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예? 빨래라니요? 빨래는 아까 낮에 전부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 밤중에... 지금은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 밤중에 빨래를 하라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싶어 며느리는 의아스러웠지요. 밤중엔 빨래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더냐? 그 무슨 말대꾸냐 말이야. 시어머니는 또 혀를 찼답니다. 그래도 이젠 빨랫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안쪽 바깥쪽들 헌옷도 없다더냐. 예? 어머니의 말에 젊은 내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눈에 물기가 핑 돌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요. 어머니, 그건 양반집 며느리가... 참다 못한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양반집 며느리는 시애미 말을 안 들어도 좋다더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애원하다시피 말하였어요. 넌 가서 공부나 하거라. 여자들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박지는 말없이 방을 나왔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나가자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집안 종들의 옷가지를 빨아야 했고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넋두리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답니다. 과거 날짜가 가까워져 박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행장을 다 꾸린 그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였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간 옥체 보증하십시오. 오냐, 몸성이 잘 다녀오너라. 가문을 위해서라도 부디 급제해야 한다. 그게 이 어미의 평생 소원이다. 이어서 어머니는 말하였어요. 지난번에 아랫마을 김진사댁 도령도 글을 짓다가 두고 온 새색시 생각을 하느라 글귀가 막혀서 망신을 당했다지 않더냐. 널랑 잡념을 버리고 실수 없도록 하여라. 하하, 어머님도 괜한 걱정이십니다. 박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이 껄껄 웃으며 가슴을 펴보였어요. 웃을 일이 아니다. 너의 평소 소행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네 색시의 환상이나 그려놓지 않을까 걱정이란 말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오금을 박자 박지는 무안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염려 마시래도요.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낭군을 전송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차피 떠나야 할 서방님이고 영영 이별을 하는 것도 아니건만 괜히 생이별을 하는 것만 같아 서름이 복받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 서방님이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였어요. 며느리는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동구 밖까지, 아니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어디까지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심경이었지요. 아니, 넌 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느냐? 배웅할 채비를 하고 주춤거리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곤두세웠어요.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 동구 밖까지만이라도... 며느리가 간신히 대답하며 말끝을 흐렸답니다. 이 애미가 나갈 것이다. 양반집 며느리가 저렇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동네 길을 다니면 양반집 체면에 꼴이 좋겠구나. 원 가다 가다 별 꼴을 다 보겠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고 몸을 돌렸어요. 박지는 눈으로 아내에게 인사한 후 말에 올라타고 말머리를 돌렸지요. 어서 들어가거라. 사내 대장부가 큰일을 치르러 가는데 안악이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 어머니의 핀잔에도 며느리는 선뜻 돌아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칫멈칫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떼었지요. 너는 어서 가서 밭에 김이나 매거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다시 며느리를 쫓았어요.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감싸 쥐고 흑흑 흐느껴 울었답니다. 얼마 동안 흐느껴 울던 며느리에게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옳지. 밭에 가면 서방님의 뒷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겠지. 그녀는 얼른 밭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서방님의 뒷모습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동구 밖 모퉁이로 돌아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젠 남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돌아오실까? 부디 성공하시고 돌아오셔야 할 텐데. 이렇게 기원하며 남편이 사라진 곳을 넋을 잃고 응시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색시!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누구시오? 어느새 건달 차림의 젊은 녀석 하나가 등 뒤로 다가와서 징글맞게 웃고 있었지요. 그녀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들고 있던 호미를 내던진 채 집을 향해 달렸답니다. 그러나 몇 발짝도 가지 못하고 그녀의 손목은 건달 녀석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무서워 할 것 없어. 그리고 그까지 서방님 잠시 이별한다고 그리 슬퍼할 건 없잖소. 그동안 내가 대신 사랑해 주지. 징글맞은 녀석이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답니다.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억센 사나이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땅에 넘어져서 뒹굴었어요. 뭐가 어찌 되는지도 몰랐답니다. 얼떨결에 그녀는 사나이의 손목을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녀석이 주춤한 때를 틈타 간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그녀는 정신없이 달렸으나 사나이가 곧 뒤쫓아왔어요. 이젠 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벼랑이 있고 그 밑으로는 늪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벼랑을 향해 달렸어요. 사나이의 손이 거의 닿을랑 말락할 때 그녀는 벼랑에 다다랐지요. 그리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녀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남편 박진은 과거에 낙방을 했답니다.
비록 낙방은 했으나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하던 아내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답니다. 그렇게 배웅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리지만 않았던들. 그는 아내가 뛰어내린 벼랑으로 가서 며칠 밤낮을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며 울다가 그도 마침내 뛰어내리고 말았답니다. 늪은 파문을 그리며 고요하기만 하였어요. 그 후 이 젊은 부부가 빠져 죽은 늪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밤이면 도깨비불 두 개가 서로를 부르며 어울려서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마치 생전에 못다한 사랑을 죽어서 하려는 듯이.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늪을 각시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도 아내를 따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박진 마을이라고 바꾸었지요. 경상남도 의령군은 소백산맥이 길을 다해 잦아드는 곳으로 서쪽은 야트막한 구릉지대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평야지대입니다. 각시듬과 박진 마을은 바로 이 가운데 지점인 의령군 불인면 소재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답니다. 사랑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비극을 부르지요. 자식을 곁에 두고서도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이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고 그로 인해서 착한 며느리의 죽음이 초래되었어요. 각시듬과 박진 마을의 전설은 아들을 사랑하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질투가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뒤주 안에 들어있는 것. 옛날 옛날에 밥만 먹고 놀기만 하는 바보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해 불렀지요. 남들은 모두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며 일을 하는데 왜 너는 놀기만 하느냐? 아들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볼 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받아라. 어머니는 야단을 치며 조 한 대를 얻어다 주었답니다. 바보는 밖으로 나가 구덩이를 깊숙이 팠어요. 걸음을 한 바가지 퍼다 붓고 조 한 대를 모두 구덩이에 부어버렸지요. 며칠 후 구덩이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어머니가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니 콩나물 시루같이 싹이 소복이 돋아있었지요. 어머니는 모두 뽑아버리고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답니다. 이상하게도 남겨두었던 조의 줄기는 기둥만큼 자라고 이삭은 팔뚝만하였어요. 어머니는 조를 베어서 들고 오는 아들을 보았답니다. 차라리 나가서 빌어먹어라.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 이걸 나라님께 드리겠어요. 바보는 조를 들고 한양을 향해 떠났지요.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바보는 하룻밤 머물기 위해 어느 주막에 들렀답니다. 여보시오, 이걸 좀 맡아주시오. 바보는 조를 주인에게 맡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내가 맡긴 조를 주시오. 밤새 쥐가 모두 먹어버렸소. 주인은 바보의 조를 내놓지 않았지요. 예? 그럼 쥐라도 내놓으시오. 바보는 주인을 졸랐어요. 주인은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지요. 바보는 쥐를 가지고 또 길을 떠났답니다. 또다시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렀어요. 자, 이 쥐를 좀 맡아주시오.
이번에는 쥐를 주인에게 맡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보는 쥐를 달라고 하였지요. 주인은 고양이가 잡아먹었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고양이라도 잡아주시오. 주인은 고양이를 잡아주었어요. 또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서 자게 되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맡겼던 고양이를 달라고 하였어요. 그것이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소. 그렇다면 개라도 주시오. 바보는 주인에게 개를 빼앗아 가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또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개를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지요. 다음 날 아침 맡긴 개를 달라고 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딸이 머리 감은 물을 먹고 개가 죽었소. 그렇다면 딸이라도 내놓으시오. 바보는 떼를 쓰기 시작하였어요. 할 수 없이 주인은 딸을 바보에게 주었답니다. 바보는 색시를 어떻게 데리고 갈까 고민하였지요. 그렇지, 뒤주에 넣어서 지고 가야겠어. 바보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얼른 집에 가서 장가를 들어야지. 바보는 집을 향해 걸었답니다. 뒤주를 등에 지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얼마쯤 가다 똥이 마려워서 뒤주를 내려놓고 똥을 누러 갔답니다. 그 사이에 색시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왔어요. 색시의 어머니는 뒤주에서 색시를 빼내고 대신 비지를 넣고 도망을 갔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바보는 다시 뒤주를 지고 떠났어요. 얼마쯤 걸었을 때 뒤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바보는 자기 등에 진 뒤주를 뒤돌아보며 말하였어요. 색시야, 오줌은 싸도 똥은 싸지 마라. 어느덧 집에 다다른 바보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답니다. 색시를 구해왔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좋아하였지요. 바보는 색시를 꺼내려고 뒤주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뒤주 안에는 색시는커녕 비지만 가득 들어있었지요. 색시가 어디 있느냐?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었답니다.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뒷집에 가서 장을 얻어다가 비지를 지져 먹자는 말이지요.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변명을 하기 바빴답니다. 두 친구의 우정. 먼 옛날 비로봉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는 한돌이와 도돌이라는 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두돌이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다가 모두 돌아가셨지요. 두 소년은 쌍둥이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었어요. 18살 되던 봄이었답니다. 마을에 번거지를 쓰고 곤장을 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돌이와 도돌이는 군역에 가야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은 한돌이와 도돌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답니다. 안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데려가다니요. 한돌이와 도돌이의 어머니는 군졸들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어요. 저리 비키거라. 명령이다. 군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돌이와 도돌이는 어쩔 수 없이 군역에 끌려갔어요. 두 친구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돌이가 보초를 서는 식량 창고에 수백 가마의 쌀이 없어졌어요. 쌀 창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한돌이를 사형에 처한다. 한돌이는 억울하였답니다. 한돌이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향에서 연락이 왔지요. 한돌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어찌 한돌이에게 전한담? 두돌이는 서둘러 대장을 찾아갔지요. 대장님, 한돌이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 이제 닷새 후면 죽게 될 놈이다. 언제 고향을 다녀오겠다는 말이냐? 대장은 두돌이의 부탁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두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대장님, 제가 한돌이 대신 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돌이가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돌이의 말에 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한돌이는 겨우 닷새 후면 죽게 될 것이다.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도 좋단 말이냐? 대장은 두돌이를 바라보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돌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구나. 대신 닷새 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것임을 명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한돌이는 두돌이를 만났지요. 두돌아, 고맙다. 꼭 닷새 후까지 돌아올게. 한돌아. 두 친구를 바라보던 다른 군졸들도 두 눈이 뜨거워졌어요. 한돌이는 꼬박 이틀이 걸려 고향에 도착하였지요. 어머니, 한돌이가 왔습니다. 아니, 한돌이 아니냐? 두돌이도 잘 있느냐? 한돌이 어머니를 돌보시던 두돌이 어머니가 물었지요. 네, 잘 있습니다. 어머니, 한돌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아들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두돌이 어머님,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좀 더 이따 가거라. 두돌이 어머니는 한돌이를 붙들었어요. 안 됩니다. 빨리 가봐야 됩니다.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더 이따 가지 않고. 한돌이는 두돌이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그럼 가보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한돌이는 누워있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났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군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어요. 한돌이가 정말 돌아올까? 그러게 말이야, 누가 죽자고 돌아오겠어? 두돌이가 억울하겠구먼. 어리석었지 뭐. 군졸들은 한돌이 대신 죽게 될 두돌이를 두고 말하였어요. 드디어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 되었답니다. 두돌이의 표정은 두려움 없이 평안해 보였어요. 두돌이 자네, 억울하지 않은가?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한돌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돌이는 지금쯤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 한돌이가 오더라도 절대로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두돌이의 말을 듣고 있던 군졸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궁수들이 두돌이를 겨냥하여 활을 쏘려고 하였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한돌이가 손을 저으며 달려왔지요. 멈추시오. 내가 돌아왔으니 날 죽이십시오. 한돌이는 말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한돌아, 왜 돌아왔어? 어머니를 돌봐드리라고 했더니. 어찌 그런단 말이냐? 한돌이와 두돌이는 서로 부둥켜 안았지요. 어떻게
이리 빨리 올 수 있었니? 말장사가 말을 빌려주었어. 하늘도 우리를 알아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를 지켜보던 군졸들도 소리 없이 훌쩍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자, 그럼 한돌이가 돌아왔으니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대장이 군졸들의 눈치를 살피며 명령을 내렸답니다. 군졸들은 대장과 두 친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도둑을 알고 있소. 이때 군졸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서며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군졸들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식량 창고에서 쌀을 훔쳐간 건 저 대장이오. 네, 이놈이 무슨 허튼 소리냐? 대장은 당황하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순찰을 돌다가 대장이 도둑들과 함께 쌀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소. 사실을 말한 군졸은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결국 대장은 한돌이 대신 벌을 받았지요. 그 후 한돌이와 도돌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